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3월 첫날인 어제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2% 넘게 급등을 했고요. 유럽 증시도 잘 올랐고 유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도 모처럼 오늘 강한 출발할 것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간으로 코스피 195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65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개장 이후 오후장까지도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심기현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3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양시장 지금 좋은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심기현 멘토님, 오늘 증시 그리고 3월 증시 어떨 거라 예상하세요? 네, 우선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증권가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월달 시작과는 좀 다른 양상이 기대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대외적인 변수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어쨌든 간에 유가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유가와 관련된 하락 우려감 속에서 우리 지수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되는데, 3월 중신에 그와 관련된 불안 요인이 좀 완화될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경제 지표 관련된 부분도 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거, 하지만 그와 관련된 개선세가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에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고, 또 악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도 나올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 한국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3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북한의 도발 행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과 관련된 얘기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3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립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면서 2월 증시에 대한 흐름보다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큰 폭의 무조건적인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좀 여건이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외적인 여건이 얼마나 나아질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월 증시 2월보다는 낮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폭의 제한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네요. 자, 이광 멘토님도 오늘 증시 그리고 3월 흐름 좋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네,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 지식 재무장관 회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글로벌적인 이 통화에 대한 안정화도 만들고 그리고 또 경기 부양 체제가 힘쓸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세계 중앙은행에서 이 유동성 공급을 하자는 것 자체가 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일어나야겠지만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도 시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라면은 신흥국과 이 선진국 간에 어느 정도 디커플링이 나타난다라면은 조금은 더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장이 하락한다는 추이보다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더 시장에서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요인들이 사실 좀 장기화될 조짐들이 있지만은 시장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의 의지는 좀 강하다라는 점을 체크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우리나라도 대북전 리스크가 있지만 이 부분들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 이 글로벌 시장에 드리웠던 악재들이 경기 부양책 시작으로 해서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3월 2일 국내 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지수 아직까지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양시장 모두 1%가량 오르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좋은 출발이 예상됩니다. 심기현 멘토님 현재 개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양시장 모두 1%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1.46%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포인트로는 28.34포인트의 상승세입니다. 1945.00에서 출발하면서 1950포인트에 대한 회복 가능성에 대한 부분 오늘장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거래소보다는 약간은 좀 상승세가 크진 않습니다. 현재 1.06%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포인트로는 7포인트대 그리고 지수로는 658.67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글로벌 증시 특히나 미국 증시의 비교적 큰 폭의 상승 흐름 속에서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한 달의 출발점이라고 함에 있어서 기대 요인들이 좀 작용을 주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한 10시, 10시 반 중국 증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은 제 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금일장 11시 이후에 지수가 시가 대비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한 주간의 주가 움직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지금 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1% 넘게 오르는 시원한 오름세 양시장이 모두 보이고 있는데요. 10시 반 중국시장 개장 이후에 조금 더 다시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5원 70점 내리면서 1231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업종별 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매수님. 네, 일단 지수 출발과 함께 대부분의 업종분들이 모두 다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들이 업종 대표주들이 일단은 선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대형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업종군들 올라가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이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우선 전체적인 업종군들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WC 이후에부터에서는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군들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2%대 강한 출발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3% 이상의 강한 출발 상승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 관련된 그룹주들 그리고 그 밖에 LG 관련된 그룹주들도 모두 다 전반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동안 낙폭이 컸던 이 조선주들도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면서 떨어졌던 기업들도 살아 돌아오는 모습들이군데요. 일단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까지 모두 다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주춤거렸던 이 자동차 완성차들도 오늘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모두 다 강한 출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 대표주들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학주들 중에서는 LG화학이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건설주에서는 대림산업이 그리고 기계 종목에서는 두산중공업이 그리고 철강 종목 중 안에서는 포스코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은 이유로 해서 증권주들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안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면 중소형주 안에서도 움직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모든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종목들 움직임이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의 움직임이 좋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수가 잘 오르는 만큼 지금 증권주도 좋고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전유수도 잘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1.9% 오르면서 좋은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분위기도 괜찮은데요. 큰 폭은 아니지만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들어오며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신기현 매트님 시장 수급 잘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말씀해주셨던 대로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매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매도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현재 260억 원대 코스피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대 매수 우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14억 원, 기관은 30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반대로 개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270억 원대 매도 코스닥은 42억 원대 매도 우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각 수급 수치별 자세한 매매 동향에 대한 움직임 본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4거래 연속적으로 매수 우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 지난 전거래일 같은 경우 1,700억 원대 매수 우위가 들어왔는데 금일장도 그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다. 2월 18일 기점으로 해서 확실히 외국인들 순 매도 기조가 아닌 매수 기조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샀다 팔았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거래 같은 경우는 1,800억 원대 매도 우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매수 전환에 대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거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매도세 일관했던 기관이 2월 26일 기점으로 해서는 매수와 매도 번갈아 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외국인들의 코스닥 러브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매도세는 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도 한 100억 원대 전후에 대한 매수 움직임 매일매일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크진 않지만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2월 말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기조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수급적인 핵심 포인트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분위기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 오늘 또다시 내리면서 1231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경기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가 아직까지는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전일 뉴욕시장에서 달러원 NDF 1개월물은 1230원 50전에 최종호가 되었습니다. 이는 1개월물 스와프인트 고려시 전장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7원 20전 정도 하락한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 금일 서울 외환시장 달러원 환율은 1231원에 개장되었으며 현재 1230원 부근에서 등락 중입니다. 네, 어제 국내 시장은 3.1절 연휴로 휴장이었는데요. 그간 이벤트들을 살펴보면요. 2월 국내 수출 실적이 부진을 거듭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 이상 하락하며 국내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제조업 지표는 예상치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한편 인민은행은 지난 10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지급 준비율을 17.5%에서 17%로 인하하며 시중의 위안화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에 따른 원유 수요 기대감이 국제유가 상승을 이끌었으며 그 영향력이 유럽과 뉴욕시장에까지 미친 가운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한편 기준율 인하에 따른 위안화 약세 압력에도 전일 인민은행은 위안화를 절상 고시하며 위안화 흐름 역시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서울 외환시장 달러원 환율도 전일 대비 갭다운한 123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태고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된 모습으로 달러와 매수 심리가 약화된 만큼 장 초반 역매매 롱스탑이 이어질 경우 1220원대 중반까지도 하락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우려감이 여전하고 1220원대 중반 레벨에서는 역내외 달러와 매수 세력들의 저점 매수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220원대 중후반에서는 하락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후반 예정된 미국의 2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관망 심리 역시 달러와의 하단을 지지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일 외환시장 장 초반 국내 증시 강세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의 강세 정도와 위안화 환율 정도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여지며 금일 달러원 환율 예상 범위는 1226원에서 1236원 범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3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어제는 우리 증시가 3.1절로 휴장을 했고요. 어제 또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잘 오른 만큼 좋은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앞으로의 증시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기현 멘토님, 3월 증시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조금 전에 주셨잖아요. 이 정책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은 회의 결과를 놓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3월 증시 그렇다면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네, 우선은 사실 박스권 상향 돌파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월 증시 시장은 상당히 좀 불안했습니다. 특히나 2월 중순까지는 급락에 대한 여파가 나왔고 2월 중순부터는 되돌림 현상에 따른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은 상승 쪽으로 나왔다. 하지만은 시장은 단기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였지만 체감적인 온도, 체감적인 주식의 계좌 수익률은 사실 회복에 대한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 몇몇 업종과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서 나머지는 소외감이 컸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장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것이 1900포인트 부분에 있어서의 지지라인, 저항라인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단 그 1950포인트 부분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진짜 저항 라인은 1950포인트라는 거 1950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못 올라가고 내려올지 아니면 2000포인트를 향해 갈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950포인트 부분에서의 저항 라인에 대한 좀 우려감이 얼마만큼 크는지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수출주 중심으로 한 전체적으로
환율에 대한 기대감이 1분기 좀 많이 나왔는데 그와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실적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점 환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추이가 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화 강세로 접어들면서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반등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달러와 강세 움직임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수출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전체적으로 외국인 이탈에 대한 가능성들이 언급되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950포인트 근방에 와 있는데 일단은 3월 증시 1950포인트에도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다면 외국인의 추가 이탈도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주셨네요. 자, 이광민 토님도요, 3월 증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계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동조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이 선진국 중심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요.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이 선진국이 먼저 한 발을 넣는 것에서 신흥국들이 좀 관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신흥국 쪽에서도 충분히 투자 심리를 키워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전반적으로 모두 다 좋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중국에 대한 이벤트라든지 또 일본 시장에서의 BOJ라든지 그 밖에 이 미국과 또 유럽의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생각한다라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장을 끌고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3월 증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면 이전에 단기적으로 1950포인트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 어디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1900포인트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계속 지지 흐름이 나왔다는 점이 긍정적일 것 같고요. 일단 빠른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900포인트가 크게 계속해서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시장의 수급이 그동안에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 수급 개선과 함께 빠른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2000포인트 때까지 빠른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더 큰 상승이 나타난다면 2050포인트까지도 열려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시장에 대한 체크포인트로 계속해서 추이를 살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950포인트 안착을 넘어서 2000포인트까지 빠른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또 증권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40선 회복하면서 이 증시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 전망이라면 증권주 앞으로도 좀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겠지만은 증권주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활성화되었을 때 증권 투자에 대한 이 매매에 대한 활성화가 일어났을 때 곧잘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시장 지수 자체가 반등되어지는 것에서 투자 심리가 완성되고 그리고 또 시장 자체가 좀 활성화를 띨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바로 시장되는 이 비대면 계좌 개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안에서는 구조조정도 많이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증권주들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광무 멘토님은 증권주 긍정적인 움직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신기현 멘토님은 앞서 시장이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하신 만큼 증권주 움직임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의견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우선 뭐 증권 업종 사실 큰 틀에서는 아직까지는 업황의 성장 기대감이 나오기는 어렵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신상품과 관련된 부분들 나오면서 주가 상승세가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 업종의 큰 틀에 있어서는 변화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증시가 안정된다 할지라도 증권 업종의 수익성이 크게 엄청나게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전만큼 많이 낮춰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각 증권업종에 대한 부분이 낙폭과대 인식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인식들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또 시장이 만약에 엄청난 상승이 아닌 약간 좀 횡보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증권업종 순환매적인 차원에서는 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증권업종 내
실적 관련된 우려감이 크게 만약에 완화된다고 한다면은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의 상승 추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 이미 손절을 만약에 하실 타이밍을 놓쳐셨다라고 한다면은 홀딩에 대한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보다는 비중 조절을 통해 갖고 샀다 팔았다 좀 단기 전략으로서만 지금 사서 조금만 올라왔을 때 미련 없이 좀 수익을 실현시키는 그런 전략으로만 좀 세우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에 대한 기조를 논하기에는 지금 아직은 이른 시점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업황의 성장 기대감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도 낙폭이 과대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10에서 15%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라기보다는 단기 반등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심규 멘토님, 그렇다면요, 3월에 좀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까요? 네, 개인적으로 뭐 여러 업종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들의 관심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2월 달도 그와 관련된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각 종목마다 좀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은 어쨌든 간에 롯데제과라든가 화이트 진로 같은 종목 쪽에서는 시장 대비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였고, 만약에 3월 증시도 2월 증시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좀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 업종군들 실적 추이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업종 대비 좀 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움직임을 체크해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 매수에 대한 타이밍 노려볼 수 있겠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농심 같은 종목 쪽으로는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짜왕 효과로서 주가 올 연초 급등을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은 그 내리막길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되고 있고, 짜왕이라든가 관련된 라면 제품에 대한 판매량은 아직까지도 호재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적인 반등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주도 업종 음식료 업종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2월에 좋았었던 롯데제과와 화이트진로 그리고 농심까지 제시를 해주시면서 3월도 기대를 해보자라고 해주셨네요. 일단은 실적이 탄탄하고 대외적인 변수에 아주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광 멘토님은요, 3월 주도 업종 여전히 좀 전기전자 쪽으로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CES라든지 MWC 시작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기회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요 IT 회사들의 이 다양한 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신제품 출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관심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반도체 시장도 어려웠던 이유들도요. 신제품에 대한 출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시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기본적인 인프라 그리고 또 기술 관련된 기업들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전자 역시나 좀 더 주도할 만한 업종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기대될 만한 종목을 하나 꼽는다면요? 우선은 IT 새로운 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뭐 일전에 VR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큰 상승을 보여왔는데, VR기기를 좀 더 확산돼서 스마트카 관련된 기업들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와 또 자동차, 뭐 IT와 새로운 산업, 이와 같이 융합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 기기와 그리고 스마트카, 뭐 그 밖에 IT 기기를 좀 통틀어서 보았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는 것이 카메라 모듈 회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모듈 회사들도 전반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새로운 기기, 스마트와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3월에는 또 정책 모멘텀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중국의 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큰 정책을 다루는 아주 큰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양회를 하루 앞둔 오늘 어떤 점을 챙겨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수혜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현 멘토님, 양회가 하루 좀 전날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최근에 중국의 양해를 비롯해갖고 정책은 거의 키워드가 안정이었습니다. 내수 부양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중국 정부의 성장 움직임 초점이 성장으로 맞춰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양해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 내부적으로도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들도 언급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몇 달 동안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에 좀 악영향을 줬던 요인으로 꼽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호재성 재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좀 반전의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 관련된 부분, 뭐 사드 배치를 놓고에 대한 갈등 구조에 대해서 우려감이 컸지만은 어쨌든 간에 군사적인 그러한 물리적인 충돌만 없다라고 한다면은 한중 무역에 대한 서로 의존도는 절대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회복에 대한 가능성, 즉 중국 관련 수혜 업종에 대한 최근 주가 하락세가 좀 큰 업종과 종목 쪽에 있어서는 반등에 대한 실마리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양해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큰 영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 수혜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볼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중국 시장, 그렇다면 중국 시장 아직 개장 전이긴 한데 양회 기대감에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좀 큰 증시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그 변동성과 관련된 부분만 잘 어느 정도 이해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 언급될 수 있겠고, 중국 증시 상해 종합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연중 최저점까지 다시 한번 좀 내려온 상황인 만큼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등 강도만 나와 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대체적인 상승 흐름은 보일 수 있다. 양해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 상해 종합의 저점에 대한 횡보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 상해종합지수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광멘토님, 오늘 같은 경우 양회의 전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떤 점에 좀 정책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의 연관성을 차후에 좀 따져봐야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중국 내부 안에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 성장률을 좀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 7%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유하기 때문에요. 그 정도의 이 개별 부분들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보다 더 이 내수 시장을 좀 도모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했을 때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키우는 모습들, 그리고 내형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중산층 확대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과 연관성을 따져본다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혹은 이제 소비를 키울 수 있는 중국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 새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성장률 충족시키는 정책을 기대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중산층 확대 정책에 따라서 인프라 관련주 그리고 소비재 관련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상해종합증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우선은 최근에 와서는 중국이 이 통화 정책을 좀 새롭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 안에서도 반등세의 여지를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뭐 지준율 인하에 대한 정책도 펼치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 금융의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는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등락폭이 워낙에 크게 진행되는 증시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방향성 예측이 조금 관망세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해종합증시도 좋은 흐름 나온다면 우리 시장 오후장까지도 괜찮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우리 증시도 좀 전반적인 선진국들의 경기 분양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크기 때문에요. 일단의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은 그래도 오늘은 한우로 좀 벗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국보다는 미국의 포인트를 두고 있을 것 같고요. 좀 우리나라 시장 자구방까지 수급만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요, 자구방까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정유화학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국제유가가 오른 데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요 며칠 계속해서 좀 지치지 않고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현 멘토님, 정유화학주 언제까지 조금 더 오를까요? 네, 우선은 시장의 중심력에 있어서는 정유화학 관련된 업종군들의 가능성, 기대감은 충분히 3월 중심에도 나올 수 있다. 특히나 OCI 같은 종목군들, 사실 정유화 관련된 종목군들이 잘 나갈 때 소외되었던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급등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는 정유화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힘, 그리고 믿을 것은 정유화 업종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와 자동차, 이 산업군들에 대해서 몇몇 섹터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전체 업종에 대한 성장 추이에 대한 부분은 꺾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산업을 좀 찾으려고 하는 노력군들이 나오고 있다. 중심에 정유화 관련된 업종군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정유 업종군들에 대한
대체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먼저 올랐던 종목군들은 좀 지지부진하고 못 올랐던 종목군들은 좀 반등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키 맞추기 가장 그 말은 업종 흐름에 있어서 약간 좀 끝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제시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유업 관련된 종목군들 너무 큰 비중으로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포트폴리오 상에서 어느 정도 비중적인 측면만 좀 조절하시면서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리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분할 매수로서 아니면은 조정 시 매수가 좀 대응전력으로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분기 실적 시점까지는 정유화 관련된 업종군들이 잘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실적 관련된 부분에 기대치에 충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3월 한 달 동안은 지켜볼 수 있는 업종이지만은 4월, 5월 달에 대한 주가 방향성은 사실 지금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화학주 1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건 멘토님은요, 정유화학주 네. 계속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 네. 계속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아, 일단은 기준선을 한번 이야기를 언급해 드린 적 있었죠. 뭐 WTI가 60달러 될 때까지는 9천원 들고 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 우선 계속해서 이 초저유가 시대라는 이 이름이 계속 명명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차후에도 계속해서 반등 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원유 생산 비용에 대한 이 절감이 나타나고 있는 이 산유국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 과잉에 대한 감산 합의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6월 달에 정기 회의가 앞두고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 계속 시장에서 이 산유국들에 대한 감산 합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 기대한다라면 충분히 지금 원유 가격에 대해서 충분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정유주들은 원유 가격이 떨어져도 좋을 것이고 올라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추이라면은 꾸준하게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월달이 아니라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도 계속해서 지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향후에 이 WTI가 60달러 다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광민토님은 유가가 60달러 선까지 올라갈 때까지 정유화학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이어서 주셨습니다. 3반기 계속해서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전망 주셨고요. 자, 그동안 또 올해 소외됐었던 철강주가 오늘까지 연일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지금 철강제 가격 인상 소식에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철강주 연일 호재를 맡고 있는데 신경민토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납포가대 업종군에서 가장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업종은 철강업종이었습니다. 중국의 감산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업황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 분석 이후에 현재 15만원대에서 포스코는 20만원대까지 현재 약 30%의 상승률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추세 전환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종 구조조정 관련된 부분도 좀 나름대로 다른 업종 대비 좀 선전하는 흐름을 보였던 만큼 체질 개선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뭉침만 크고 실속이 없었던 업종과 종목이다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연일 호재성 재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홀딩 및 매수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다. 하지만은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만약에 다시 한번 내수주 중심으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중국 관련된 수혜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포스코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 물론 큰 그림에서 중국 관련 수혜주이겠지만은 포스코 관련된 기업군들이 가장 큰 리스크 역시나 중국 관련된 경쟁업체군들의 성장 흐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이런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악재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지만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서 갖고 계신 분들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철강주, 낙폭 과대주 중에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강업종, 중국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자, 신경멘토님 업황 같은 경우 확실히 좋아질까 하고 의문이 드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중국에서도 이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으로 정책 방향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철강주 그렇다면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제조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세계 경제 그리고 중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보다는 사실 제조업이 살아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한 산업의 근간은 제조업이 현재 근간으로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이 잘 돼야지 제조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와 관련된 고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선순환이 돼야지만 서비스 업종도 살아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제조업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중국 정부의 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흐름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말씀드렸던 대로 3월 정시에 대한 가능성들은 조금씩 긍정적으로 열어두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아직까지는 중국 경제의 근간이 제조업인 만큼 당장 제조업이 정책에서 소외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전망해 주셨네요. 자, 이광민 토이문요, 철강 업황 어느 정도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단기적인 관점을 본다라면요, 일본의 이 영향이 좀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엔고 형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에 기조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BOJ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아베노미스화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변수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 변수가 크게 영향되지 않는다면은 엔고의 모습들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화에 대한 이 환율 추이를 좀 보고 판단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차후에는 이 중국과 또 일본과 이 세 국가의 이 수출 동향을 통해서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광에 대한 가격과 철광석에 대한 가격 추이도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비철금속에 대한 반등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본다라면은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반등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BOJ부터 지켜보고 차후에는 이 철광과 철광석에 대한 가격 추이도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화 환율 추이를 보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전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야기 드린 시점부터에서는 꾸준하게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보유자의 영역 안에서는 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지켜보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다만 신규 매수하시는 데에는 어느 정도 좀 눌림목 구간이 나타났을 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추가적인 이 수익을 좀 키워가는 부분들이고요. 신규 매수로 하기에는 좀 더 눌림목 구간 나타났을 때 분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분할 접근을 하자 신규 매수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증권주, 정유화학주, 철강주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도 지금 대부분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3월 첫날부터 이렇게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심기현 멘토님,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한데요. 이제는 대형주가 다시금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사실 뭐 대형주든 코스닥이든 어쨌든 간에 2월 급락 여파에 따른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드림 현상, 이제는 코스피가 2월달 급락했던 부분보다도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고 있었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만약에 코스피와 코스닥 쪽으로 꼭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쪽의 무게가 실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월 4일, 5일 기점으로 해서 680포인트 이상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660포인트 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 20에서 25%포인트 정도의 상승 가능성들이 언급될 수 있겠고, 지금 실적 시즌 전까지, 즉 대형주 실적과 관련된 부분, 3월 초 중순까지는 대형주 장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중소형주 알짜 종목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는 대형주 장세,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코스닥 중소형주 장세를 예상하시고 전략을 세우신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중순까지는 대형주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어도 3월 중순 이후에는 코스닥 중소형주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에서는요, 2월 달에는 무려 이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큰 만큼 위험 리스크도 크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좀 급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우선 급락 흐름 보았을 때 사실 코스피라든가 다른 여건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고, 또 코스닥에서 한번 급락 여파가 나오면서 대규모 수급 에 대한 약간은 반환 가능성, 팔 사람을 좀 팔았다는 인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오히려 그러한 관련된 서킷 브레이크 관련된 부분이 나왔을 때가 단기 바닥 신호였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좀 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회복 구간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에 대한 변동성이 한번 컸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변동성이 나오기는 좀 힘이 든다라는 거,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워낙 지난달에 크게 하락한 만큼 추가 급락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광 멘토님, 3월 초부터 지금 네. 시장에 대형주 위주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형주 위주로 대처해도 괜찮다라는 의미일까요? 아,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주 업종 대표주들이 반등하는 모습들 강하게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업종군들 안에서도 이제 시장을 좀 더 강하게 이끌 수 있는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수급주의를 좀 더 면밀히 지켜본다라면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전까지는 1800선에서 1500포인트까지 올라온 데 있어서는 이 대형주들, 업종 대표주의 역할이 고르게 펴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2000포인트대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주도 업종이 필요하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대형주 포지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00포인트대까지는 아직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요. 대형주 선택 계속해서 선택하셔도 좋다라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주도 업종 그렇다면 여전히 전기전자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일단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뭐 삼성전자도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바닥을 좀 다지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크게 밀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지수 대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주가 상승이 지수 상승이 더 이루어진다라면은 이 삼성전자의 역할도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라면은 관련된 기업들도 모두 다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때문에 이 전기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계속해서 시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지출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화학업종군들도 새롭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전기전자 업종이 또 3월을 이끌 수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화학업종에 대한 관심도 가져가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심기현 멘토님, 그렇다면 오늘 시작 그리고 3월 대처 전략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경제지표에 대한 영향력이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경제지표에 따라서 울고 웃는 업종과 종목군들이 생길 수 있겠고 또 경제지표와 관련된 부분이 통화 정책과 관련된 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업군들의 체감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 좀 안 좋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업종과 기업군들의 움직임 체감 경기가 안 좋다 그리고 안 좋아지는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안 좋은 지표보다는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혹은 너무 안 좋게 형성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안전본이 완화되는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앞서 강조해 드렸던 대로 중국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뿐만이 아니고 중국 수출주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의 3월달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혜주차 찾기에 대한 노력군들 하지만 기존과는 좀 다른 수혜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지표 속에서 유망 업종을 찾자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말씀해주신 대로 소비 심리도 안 좋고 BSI 지수도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안 좋은 지표가 많이 나온다 가운데 지금 중국 수혜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수혜주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나름 반등에 대한 신화를 좀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중장기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해서는 경기 심화 우려감 속에서 좋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월달 낙폭이 좀 컸던 만큼 반등 강도도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국내 내수 시장만 놓고 봤을 땐 전기가스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전력의 신고가 늘리에 따라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 쪽에서도 관심도가 많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라든가 해외 이슈에 대해서 좀 불안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기가스 관련된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의 추가 홀딩 및 매수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수혜주 중에서도 화장품주가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국내 내수에서는 전기가스업, 한국전력 같은 꾸준한 종목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광민 토리도 오늘 전략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투자 심리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1월달, 2월달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았던 요인들이 단기발성에 그치는 내용들이 아니라 장기화될 조짐도 있다는 점은 조금은 우려스럽긴 하지만 이제는 3월달에는 이 세계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협력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국가의 이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시장이 극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 포지션이 좀 바뀌어가는 흐름 안에서 또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의 수급에 상당히 소외되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서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세를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매수를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면
한다면은 시장에서 좀 더 이 현금 비중 만들어가는 전략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요 수급에 대한 동향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 동향에 따라 움직이자 수급 개선주 찾아보자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께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심기현 멘토,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시장 모두 1% 넘는 견조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증권사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네, 먼저 유한타증권 박정민 차장의 의견입니다. VR과 인공지능 관련주, 차세대 유망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메리츠종근증권 정영훈 과장은 중국의 지준율 인하, 자동차 판매 호조세로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어서 종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종목별 장세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 고용지표 호조의 안도랠리가 지속될 듯 홀딩을 유지하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지점 박정민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자세한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유럽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그 국제유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각종 그 지표들이 좀 호조를 보이면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그 지준율 인하 조치가 이어지면서 그 유동성이 좀 증가할 것 같아서 주식시장에도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게 미국의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FOMC 회의를 앞두면서 지금 변동성 지수가 거의 한 2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그 변동성 리스크가 그만큼 커져가는 상황인데요. 이 연초처럼 다시 만약에 금리 인상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이머징 시장에도 변동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주식시장은 경쟁력 있는 업종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최근에 그 한국 시장에 가장 큰 조류로 부각되고 있는 게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이 헬스케어 업종을 라이센스 아웃하고 그다음 다일러 시밀 바이오 시밀러로 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과거에 그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서 뭐 파미셀, 아이진, 뭐 인트론 바이오 등이 그 라이센스 아웃에 계속 그 단기 움직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삼성물산, 바이넥스 등의 그 바이오 시밀러 관련 종목으로 좀 압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 제가 삼성물산 한번 꼽아봤는데요. 삼성물산은 한국 바이오 산업의 가장 큰 기대주로 보이면서 그 삼성그룹의 그 미래로 좀 대변되고 있습니다. 그 삼성그룹의 그 지배구조가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수급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의 그 램시마가 재평가받고 있으면서 삼성물산도 그 삼성 바이오 SP의 그 재평가가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 SP하고 그다음에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울산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그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 또한 그 헬스케어 이상으로 좀 차세대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이쪽에서 좀 뭐 나무가라든지 이렌텍, 레드로버, 그다음 한국전자인증 등이 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3월은 여러 그 금리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좀 방향성을 찾아가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위주로 강력한 매수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로 인트론바이오, 바이넥스, 셀트리온, 삼성물산 같은 종목을 주셨고 삼성물산을 특히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삼성바이오 수혜주를 주셨는데 이 삼성바이오 수혜주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게 그 저기 삼성바이오 SP하고 그다음에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좀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봐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바이오로직스 상장 이후에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올해 들어서 좀 상당히 많이 수혜를 받았는데요. 나무가와 이렌텍, 레드로버와 한국전자엔진 같은 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나무가 이렌텍 같은 경우는 VR 관련주로 확 오른 다음에 다시 좀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조정 이후 다시 움직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선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이렇게 단기로 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는 그 VR 관련 종목으로 한국전자인증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은 유일하게 글로벌 인증서를 한국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런에 그 인공지능하고 그다음 로보스틱 그 사업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로봇인 그 타이키가 한정 판매 중에 있고 혹시라도 나중에 또 아마존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전자 인증을 좀 더 깊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VR 관련주 단기 테마 외에 장기로는 한국전자인증, 이 핀테크 관련주로도 유명한 이 종목 조금 더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지점 박정민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시장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수 선별 갭상승 출발했는데 장중 고점 무려 239포인트까지 돌파했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도 전략 부탁드릴게요.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현물 1200억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945억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245억 순 매수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581계약 순 매수, 외국인 739계약 순 매수 중이고 기관 1525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587계약 순 매도, 풋옵션 29,800계약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1101계약 순 매도, 풋옵션 6063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2239계약 순 매수 중이고 풋옵션 27,448계약 순 매도 중인데 전반적으로 수급 특징을 보면 개인은 매도 쪽에 좀 치중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좀 매수 쪽에 포지션을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39, 상승 2차 저항선이 242, 하단 1차 지지선이 237, 하단 2차 지지선이 23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의 상승 모습에 좀 큰 갭상승으로 시작한 상태로 상승한 가격을 지지해주는 모습으로 진행 중이며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쌍그림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 큰 갭상승에 대한 개인의 현물 매도세와 풋옵션 매수 수급이 약 3만 개까지 양 순매수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 이후 중국 장까지 상승 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 의해서 국내 시장이 큰 상승 모습을 보여준 데 반해서 개인들은 큰 갭상승을 매도 쪽으로 현물 매도 쪽으로 좀 대응을 하는 모습이고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세로 계속적으로 가격을 좀 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일 거래는 매수 진입만 하시는 것이 좀 좋은 상태이고 중국 개장 전까지 시장의 가격에 좀 큰 변화는 주지 않은 상태로 상승 계획을 좀 지키주는 모습으로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개장 가격이 갭상승을 시작하면 당연히 시가인 235.50에서 239 가격 구간에서 매수 진입하시어 241에서 242 가격 부분까지 좀 매수 수익을 취하시면 되겠고 당일 주된 체크 사항은 당일 시가의 훼손 여부로서 시가를 지속적으로 훼손 없이 좀 지켜주어야 상승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중국 개장 시까지 당일 시가를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신 이후에 10시 반 이후 중국 개장하게 확인하신 이후에 좀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238.85로서 시가 대비해서 약간 계속적으로 좀 가격을 좀 받치고 있는 모습이고 강하게 현재까지는 강한 상승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 모습으로 일단 중국 개장 전까지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시다가 시가 훼손 여부와 중국 개장 가격의 갭상승 여부에 따라서 지켜보신 이후에 이후 진입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 상승할 경우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오늘 시가인 238.50포인트 지키는 지 여부 보시면서 오늘은 매수 진입이 괜찮다라고 제시해 주셨네요.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